이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SF9 찬이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SF9? 네. 구독자분이 요청하셔가지고 지금 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봅시다. 김효년 토끼띠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축월에 태어났고요. 갑술일지로 태어났네요. 축월의 갑목 그러면 경금으로 벽갑 인정한다 그래서 경금이 있으면 귀하게 되고 정화가 있으면 부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격으로는 축월 그랬기 때문에 투관한 기토가 있어서 이것을 정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정제격이 상관이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상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격에서의 상신이 있다라는 것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취득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자격이라는 것이 꼭 그 유형화되어 있는 자격증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능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재능을 갖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행상으로의 정화는 대체적으로 기술적인 재능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또는 뭔가 전문적인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화를 쓴다라는 것 자체는 한 분야로 집약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병화가 태양을 상징을 한다면 태양의 빛을 상징을 한다면 정화는 태양의 열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집중을 하더라도 아닌가? 집중을 하면 열이 생기나요? 어쨌든 빛은 확산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따뜻하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열은 집약되기 때문에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행상으로 정화라는 것은 한 분야에 집약되어 있는 재능 이런 것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정제격은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는 재능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즐거운 것을 따르는 추구하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제격과 친해지려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 또는 자신이 해결해주기 어려운 고민거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 싫어하죠. 그래서 어렵고 복잡한 그런 것들은 좀 싫어하는 것이 정제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재성은 또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현실 추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과 친하는 거. 그래서 정제격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제격입니다. 그래서 경제격이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항상 옆에서 응원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어렵고 힘들 때라도 너 잘하고 있다, 너 믿고 있다, 화이팅 하자 이런 말 해준다면 되게 오랫동안 마음에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격이 축월은 원래가 이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사령을 했지만 좀 약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화를 꼭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토가 이렇게 다자한 형태예요. 그래서 격이 크다라는 건데요. 격이 클 때는 격을 조절하는 일간이 강해야 돼요. 근데 일간이 갑술하고 있죠. 그러면 좀 약한 일간. 즉 어딜 가나 업무적으로 일의 강도가 높은 이런 것을 상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령은 내가 활동하는 공간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령이 사주 균형을 깨면서 강하면 내가 활동하는 공간이 일간이라는 내가 느끼기에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현실에 적용시켜 보면 일이 많아요 또는 업무의 강도가 높아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주눅 들기 쉬워요. 근데 다행히 연지에 묘목하고 겁재가 있죠. 이러면 저기 연지에 있기 때문에 조상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지에 있는 겁재는 지지 기반이죠. 지지니까 지지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것이 깨지는 때 되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깨지냐? 뭐 유년에도 깨지고요. 사년에도 깨져요. 왜냐면 사유축 하면서 이렇게 허자로 유금을 불러오거든요. 그러면 뱀띠해 그리고 해의 건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운의 흐름이 병자을해 이렇게 갔거든요. 자, 여기서 억부라고 하는 운으로 갔어요. 그런데 아이돌 그룹인가 봐요. 이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편하게 일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억부는 현실과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운이 억부로 가잖아요. 이러면 기세라고 하는 격, 원령, 관 이런 것을 타지 않아서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돼요. 이게 이제 환경적인 측면인 건데요. 뭐냐면 육친적으로 환경은 겁재운을 지금 살고 있어요. 14세부터. 그러면 겁재는 경쟁, 동료, 독립, 새로운 경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4세부터 이 사주가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또는 동료와 같이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지지로 해수가 묘를 만났잖아요. 미 이렇게 해서 삼합하는 거라서 겁재라고 하는 지지 기반이 튼튼해짐. 그리고 겁재가 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격을 조절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할 수는 있으나 격을 깨고 오는 것이니 인지도나 활동 영역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요. 즉, 지금 이분은 억분을 살아서 뭔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겁재운에서 오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것보다는 새로운 이를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같은 예능인데 그 연기를 하던 사람이 노래를 한다 또는 노래하던 사람이 연기를 한다 이렇게 될수 있는 게 14세부터 들어온 운이에요. 만 14세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새로운 경험을 쌓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이것도 즐겁네 하고 생각하게 되는 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요? 아이돌로서 크게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중년 이후에 관인하고 오죠. 이러면 어쩌면 연기 쪽에 더 소질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인성운 관운 살죠. 이러면 저작권료 받는 일
적합할지도 몰라요. 인성이라고 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인성이라는 환경. 이 사주가 원래 기술, 재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화 때문에. 그러면 개인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것을 심화시켜. 예, 외부에, 표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사주가 뭐 기획, 작곡, 작사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어떤 일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연극, 연기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령에서 정축하고 백호가 있고요. 갑술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형사를 끼었죠. 이러면 아이돌 같은 격한 직업군 좋습니다. 그리고 연기를 하더라도 건달하기에는 잘생겼고요. 의사, 경찰, 검찰, 운동선수 이런 쪽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 백호는 발동하는 백호입니다. 그래서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정화, 축중 신금 그리고 계수 이것이 깨지기 쉽습니다. 그 중에서 계수, 정화 이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언제 발동하는가? 해년. 그리고 미는 아닐 것 같고요. 해년이 제일 유력하네요. 그럼 올해가 해년이네요. 해년. 자, 해년인데요. 그러면 축 중에 제일 깨지기 쉬운 게 정화랑 계수거든요. 계수는 인성입니다. 인성은 어머니, 정화는 할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르게 보자면 인성은 문서, 그리고 정화는 재능, 팔다리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올해 계약이 급하게 체결되거나, 근데 그 과정에서 천간 기토는 재성이니까 재극인, 탐재기인, 돈의 욕심 나서 잘못된 계약, 즉 사기. 근데 이게 축술미형은 사기보다는 육친적인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고 잘못된 계약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가정적으로는 어머니의 수술수주의, 할머니가 계시면 수술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백호 직업을 가졌어요. 다행히도. 만약에 일반인이 이제 백호에 관련된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운을 만나면 어머니 수술수, 할머니의 위중함 이런 것을 보게 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올해 주의할 것은 식상이니까 팔다리 다치는 것 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좀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운이 을해대운이라서 구로 활동은 계속 꾸준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30세, 아니, 29세 정도까지. 그러나 확 뜬다. 이것이 길게 유지된다. 보장은 힘들어서 가수만 생각하지 말고요. 34세부터 운이 관운으로 가기 때문에 연기 또는 작사, 작곡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팔자가 안 좋다 개념이 아니고 지금 운이 묻어가는 운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태어난 시간에 이제 관이 있다거나 이러면 이제 저 겁재운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근데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시기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러기가 조금 어렵다. 다만 이제 격발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활동력은 좀 24세, 뭐 14세, 24세 이 시기에 좀 활동을 많이 하기는 해요. 다만 이제 크게 많이 활동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애정운
제격의 애정은 제다의 애정은 가까운 데에서 만나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죠. 같은 회사 소속이거나 자주 보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이제 올해운이 기토가 와서 갑목에 합하죠. 제다 한데 여자가 좋은 작용 잘안 합니다. 이게 이제 뭔 얘기냐면 구설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올해 2021년 이런 때는 여자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다하고 이제 재성이 귀신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 여자가 조금 드세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착한 여자 만나라 또는 그냥 연상 여자 만나는 거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시기가 여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시기이니까 여자는 조심해서 만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기해 그랬는데요. 이해 중에 있는 것은 무갑임 이러거든요. 갑은 얘랑 똑같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네, 똑같은 글자에 갈게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얘랑 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있는 놈이 합하고 있는 거라서 여자를 만나면 삼각관계 의심할 수 있어요. 즉, 어장 당할 수 있어요. 꽃뱀일 수 있어요. 올해 누군가를 만나면. 그래서 좀 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지금 만나고 있다거나 그러시면 뭐 올해 만난 게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고요. 올해 또 만났다고 해도 이제 제 말이 다뭐다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여자 만났을 때는 늘 조심하라. 결혼하고 나서 이런 구조,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구조가 결혼한 다음에 혹시라도 바람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 재성이 귀신이니까. 그래서 남자는 재성이 용희신급이면 참 좋아요. 살면서 여자 덕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구조는 용희신급 되기에는 좀 애저녁에 걸렀거든요. 그래서 여자 만날 때 조심해라. 또는 돈 쫓지 마라 그래요. 돈 쫓으면 망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게 이제 28자이고요. 어쨌든 운은 그냥 뭐 크게 뭐 문제 있다 생각되지는 않으나 크게 뜨려면 34세가 넘어야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좋은 운은 안 왔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몰라서 안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더 전망 있는 사주이고요. 성격은 되게 착한 사람일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이렇게 형살 있고 배코 있고 하면 가끔 욱하는 기질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렇지만 기본은 정제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찬희 씨 사주풀이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